박스 주인입니다. 메르와 바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운동 영상이 아닙니다. 기타 안 들고 있으니까 허전하잖아요. 오늘 영상 뭐예요? 아, 박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리뷰 영상이면서도 광고 영상인 걸 알면서도 클릭해주셔서 조회수 올려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아니라 또 내맛! 오늘도 정말 기가 막힌 기타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늘 제가 공략하는 타겟층인 통기타 입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악기부터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기타입니다. 우리 오렌지 우드사예요. 올리버 C 모델입니다. 자, 여기 올리버 C에서 C에 해당하는 건 여기 탑에 있는 시드탑을 말하는 겁니다. 탑솔리드입니다. 제가 탑솔리드는요, 박기리 영상마다 탑솔리드 기타 리뷰할 때마다 강조 드렸던 부분인데요. 탑솔리드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입문용 기타 추천드릴 때 일단 탑솔리드란 단어는 꼭 사용하거든요. 탑솔리드! 이 기타도 탑솔리드 기타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헤드 보실게요. 오렌지 우드입니다. 제가 이 오렌지 우드 브랜드 리뷰 몇 번 했었는데요. 오렌지 우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는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지는 악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젊은 층들이 이 오렌지 우드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아니고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외제 느낌이 좀 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오렌지 우드의 가치가 측정이 되고 있어서요. 국내에서도 이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통기타 고르시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실 거지만요. 오늘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면서 이 악기는 어떤 부분이 좀 멋있다, 예쁘다, 좋다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산인 이 오렌지 우드의 올리버 C라는 이 모델을 리뷰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받았을 때 먼저 처음에 든 생각입니다. 저는 요 탑 색상이 저는 통기타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재냐, 탑솔리드냐 아니냐, 요것도 요건데 저는 디자인적으로 먼저 봅니다. 일단요, 요 나무 색상이 약간 누리끼리예요. 저는 요게 좋아요. 약간 대놓고 나무색인 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뻔한 색상 있잖아요. 저는 그런 뻔한 색상이 싫거든요. 근데 되게 유니크합니다, 요런 색상. 그리고 여기 인레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날개가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마 뭐 잎사귀 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여기 날개처럼 뭐 있긴 한데요. 아무튼 날개든 잎사귀든 아무튼 요 인레이도 이쁘고요. 그리고 바지가 상당히 작아요. 그랜드 콘서트 바디라고 해서요, 우리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저학년 학생들, 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작은 체구를 지닌 유저들에게도 정말 편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막 미니기타 사면 좀 너무 작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작은 요런 성인용 기타, 일반 기타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랜드 콘서트 바디입니다. 소리도 상당히 중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충만 한번 쳐볼게요. 들어보세요. 느낌이에요. 이건 뭐 카메라 수음이긴 하지만 제가 마이크로 녹음한 사운드 샘플도 있으니까요. 여기 뭐 타임스탬프 눌러보시면은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순서대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려왔던 이 악기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우드 올리버 C 모델입니다. 현재 기타네트 사이트에서 할인가로 28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 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양옆에 뒷면, 옆면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런 디자인의 악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헤드 보시겠습니다. 로즈 우드 질감의 헤드스톡과 크롬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의 조합이 오렌지 우드 로고와 오 로고 진짜 예뻐요. 함께 어우러져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인정! 고급스럽습니다. 막 이것저것 많은 문양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심플미 있어요. 오렌지 우드의 헤드는 요런 매력입니다. 자, 핑거보드와 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로즈 우드는요, 정말 고가 악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이 악기의 핑거보드에는 로즈 우드가 사용되어 있네요. 자, 넥 보실게요. 넥은 나토 목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넥 구성뿐만이 아니라 더욱 뛰어난 사운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넥 폭은요, 44mm네요. 평범한 수준입니다. 핑거링과 우리 스트로크, 주법 모두의 치사한 연주감을 선사한다고 써 있습니다. 요 나토 목재라는 거를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일레이에 여기 잎사귀 형상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날개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날개든 잎사귀든 아무튼 졸라 예쁨. 자, 바디 형태입니다. 지금 세 번째 그랜드 콘서트라고 있잖아요. 요게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요거보다 더 작아지면 너무 작아서 나중에 좀 큰 기타 사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 그랜드 콘서트 바디, 아까 말씀드린 저학년 학생이나 여성분들,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리버 C에서 요 C에 해당하는 시더탑입니다.
솔리드 탑이고요. 시노는 붉은빛, 약간 그쵸, 붉은빛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지. 매혹적인 색상, 상당히 매혹적이었어요. 진한 와인처럼, 와인은 모르겠고 소주가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깊은 사운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판은 마호가니가 사용되어가지고 이 조합으로 정말 부드러운 음색이라고 합니다. 핑거리 주법에는 보다 깊은 사운드, 스트로크 주법, 스트리밍 주법에서는 시원하고 뚜렷한 사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디 안에를 보시면요, 이렇게 스캘롭 엑스브레이싱, 이런 오렌지 우드만 이런 바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폭넓은 사운드 레인지, 서스테인 등등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멈추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 이렇게 키트 있어요. 사은품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펙지 드리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탑솔리드다, 시더탑이다, 요거 정도만 확실하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나왔었던 액세서리 키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거 스트랩 있습니다. 우리 기타 메고 치실 때요, 요거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다음 보이는 거 여기 튜너인데요, 요거 기타 우리 튜닝할 때 조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튜너 들어있고요. 옆에 또 깨포, 깨포 있네요. 바레코드 못 잡는다 말에 요 타시는 분들 깨포를 사용해서 편하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필수 아이템이죠. 다음은요, 이제 기타 줄감깨입니다. 여러분들 줄 가실 때 요걸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피크 세팅인데 여기 아마 이렇게 떼가지고 스티커로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기타에 좀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천입니다. 여러분 기타 치시고 손에 땀 많으신 분들은요, 요거 천으로 손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이렇게 여기 있는 코드 보시면서 요거 잡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렌지 우드 악세사리 키트입니다. 네, 이렇게 악기 스펙 보고 오셨습니다. 또 연주 안 해볼 수 없겠죠. 한번 살짝 또 간단하게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거부터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트로크는 요런 느낌이고 뭐 핑거링 연주도 갖다 해보면 느낌입니다. 30만원도 안 되는 악기에서 요 정도 사운드다, 충분히 차고 넘쳐 믿어. 너무 좋습니다. 해외 브랜드 캘리포니아야 오렌지 우드 악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또 유니크한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이 바디 색상이 약간 뭐라 그랬더라, 뭐 와인 뭐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디 색상도 정말 유니크하고요. 그래서 정말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충분히 매력 있어서 여기 헤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그쵸? 탑솔리드건 탑블레이드건 모르겠고 이 색상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악기 한번 사운드 샘플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에 녹음을 해서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려드리는 사운드입니다. 내가 연주하면서 지금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운드 샘플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고가 되실 만한 샘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렌지 우드 올리버 C 모델 28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30만원 좀 안 되는 가격이면요. 입문하실 때 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악기는요.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남들이 다 쓰는 거 싫어. 나는 조금 더 유니크한 거 할래. 이 악기는요.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오렌지 우드 캘리포니아산 악기를 한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는요. 이 바디 색상이요. 그냥 평범한 나무 색상. 여러분 제가 평범한 나무 색상이라고 하면 대충 떠오르는 색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흔한 색상이 있잖아요. 요거는 흔하지 않아요. 요 색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와인. 또 너무 특이한 색상은 아니면서도 약간 또 이것도 유니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유니크한 색상 찾으시는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여기 탑솔리드 악기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탑솔리드 정말 많이 강요드렸는데요. 이 탑솔리드가 정말 사운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시는 분들은요. 이 악기 진짜 구매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 보세요. 몰라 예뻐요. 또 이 헤드까지도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악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대표가 설명하네요. 이 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기타네트에서 현재 이 악기를요. 얼마에 쓸까? 28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요. 배송 메시지에다가 박세주인 영상 보고 구매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혹시 알아요. 뭐라도 좀 이렇게 떨어질지 이건 제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기타네트와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뭐 피크라도 하나 더 주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속드립니다. 저한테요. 이렇게 DM이나 뭐 댓글로 박세주인님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데요. 기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요. 제가 꼭 드리는 이렇게 모델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다가요. 이 올리버 C 이 시더 타프 기타 요 모델을요 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목록 중에 요거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이거를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늘 리뷰할 때마다 들더라고. 갖고 싶다.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요렇게 오늘 한번 원 없이 연주 한번 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기 말고도요 다른 입문용 기타 저가형 기타도 리뷰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제 딴에는 많이 해놨는데요. 뭐 바로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약간 고민되시는 분들 있죠. 악기 몇 개 추려가지고요. 한 다섯 개? 아무리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두셔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사면요. 최소 몇 달 이상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무조건 넘지 않을까 싶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사실 정말 큰 돈이거든요. 꼭 신중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영상이 뭐 광고 영상이기도 하지만요. 저는요.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아니면은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들 기타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천천히 또 이렇게 지켜봐주시면요. 또 좋은 악기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악기 많이 소개해놨고요. 이 영상은 슬슬 마무리하죠. 이 오렌지 우드 브랜드 정말 너무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고요. 이 악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입문용 기타에 대해서나 여러 방면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길이 박세주인 기타 리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르실수.